당연히 배가 있어. 자, 우리 최대값 최소값을 하려면 최대치도 정리가 원래 성립을 해서 그거는 닫힌 구간에서 성립을 해요. 그래서 닫힌 구간이고 연속해야 되는데 다함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호보는 이렇게 첫 번째 양 끝값. 여기에서 지금 양쪽 끝에가 마이너스 2랑 2니까 양 끝값인 F-2랑 F2가 얼마인지를 구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게 최대최소의 후보야. 일단 후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거를 미분해서 극제극소를 찾아. 그래서 얘가 극값. 그래서 극값을 가지는 거를 이렇게 구할 거예요. 일단은 그걸 해보려고 하는데 얘를 미분을 해서 F'X를 만들어주면 6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 이거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인수분해 어떻게 돼 이거? 뭐예요?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그럼 그 값을 가지는 x가 뭐랑 뭐야? 마이너스 2랑 1. 근데 마이너스 2는 이미 양 끝에 있어서 이거 두 개 사이에 있는 건 1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 값을 f1만 조사를 하면 돼. 이렇게 세 개만. 그리고 여기서 증거표라 이런 거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고 서술형이라면 만들겠지만 이게 서술형 아니니까 만들 필요 없고 그냥 이제 원래 함수에다가 요거 세 개만 대입하면 돼. 1부터 넣자. 마이너스 4요. 이거? 네. 마이너스 4. 그럼 F-2는? 23. 이거? 23. 이거 마이너스 2가 23이야? 네. 23? 그럼 그냥 2는? 7. 7. 누가 제일 커? 23이요. 누가 제일 작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냥 뭐가 최대고 뭐가 최소고를 그래프 그리고 이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무조건 양쪽 끝에 거랑 극값 구해서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자동으로 최대가 되고 제일 작은 게 자동으로 최소가 될 거예요. 근데 두 개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19. 이렇게 이게 다야. 그래서 밑에 있는 거를 뭘 할 거냐면 492번을 하면 돼. 똑같이. 492만. 하지만 어쨌든 똑같이 정해지지 않은 거를 구하는 거라서. 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최소값이 1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얘 4차 함수고 범위가 안 나와 있어서 얘는 그럼 최소값이 1이라고 나왔다는 거는 알지? 우리 4차 함수가 맨 앞에 플러스면 어떤 모양이야? W. W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아 극소값 중에 뭐 하나가 최소값을 만들고 있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분을 해야 되겠다. 미분을 하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2. 오. 그래서 이걸 12로 묶어주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1로 돼서 x 마이 1, x 제곱 플러스 1. 깜놀했어. 아 맞아 이렇게 인수분해 같아. 근데 얘가 0으로 만들어주는 x가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이요. 1밖에 없어.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고 애초에 x제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x가 없잖아 실수해서. 그럼 이번에 만드는 x가 없는 거야. 그럼 얘는 1밖에 없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미분을 해서 극값이 후보가 한 개밖에 없으면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가 1인 거야. 여기가 1이고 얘가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겼어요. 좌우 대칭인 거. 그럼 얘가 최소값이 1이라고 했는데 언제 1이냐면 x가 1일 때 최소값이 1이라는 뜻이라서 아 얘가 1,1을 지나는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돼. 그럼 대입하면 3-4 플러스 6 마이너스 12 플러스 a는 양수끼리 합치면 9, 음수끼리 합치면 마이너스 16. 그러면 마이너스 7 플러스 a가 1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8. 8. 이렇게. 그래서 55번. 이렇게 찾아요. 바로 밑에 거 할 거예요. 495번. 정말 성훈이가 입력이 좀 덜 되는 것 같아. 중간에 에러 안 걸렸어? 네. 좋아. 몇번 걸렸어? 네. 좋아. 495번을 지금 할 거예요. 유진이가 살짝 내 걸린 것 같은데. 기름칠 하면 돼요. 기름칠? 예준은 커피 칠한 거 같은데. 저거요. 뭐야. 1이 나왔어서. 뭐부터 하지? 인수. 아니 그거. 미분. 우린 미분부터 해야 돼.
자, 얘가 마이부터 이 사이에서 최대값이 3이래. 그럼 일단은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나와 있는데 걔는 범위가 나와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 범위를 알고 있는 채로 얘를 미분을 했어.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면 f'x가 3ax제곱에 마이너스 12ax. 그럼 인수분해가 3ax로 묶을 수 있겠다. 묶으면 네. 어떻게 돼? x-4요. x-4. 그럼 네. x가 뭐랑 뭐가 되지? 0이랑 4. 0이랑 4. 근데 우린 뭐만 봐야 해? 0만. 0만. 왜냐면 4는 여기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봐야 하는 건 0인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 최대 최소의 후보는 누구라고? 마이너스 1? 아니, 그 양극값이랑? 양극값이랑? 0. 그 값의 후보. 근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양극값을 넣어봐야 돼서 f-1이랑 f2가 뭔지 계산을 해봐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얘가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0이니까 f0도 구해봐야 돼요. 이 주황색은 끝값이라서, 녹색은 극대극소값이라서.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원래 거에다가 대입을 했어. 그럼 어떻게 네. 나와? 마이너스 7a 플러스 b요. 마이너스 7a 플러스 b. 여기는? 마이너스 16a 플러스 b요. 그리고 0을 대입하면 그냥? b. 그럼 지금 세 개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b야. 그래서 이거 위치를 조금 바꿔줄게. b를 앞에 넣었으면 얘는 b에서 7a를 뺀 거고, 얘는 b에서 16a를 뺀 게지. 근데 a가 양수라고 고정으로 박아놨어. 그럼 당의 셋 중에 누가 제일 작아? b일 거야. 제일 큰 거고 제일 작은 거는?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16a를 하고 있는 얘가 제일 작아서 얘가 최소. 그리고 최대는? b. 아무것도 빼지 않은 얘가 최대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최대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b는 3이야. 그래서 b는 3. 그래서 b가 3이라는 거를 대입을 한 상태로 최소값을 마이너스 13이니까 얘가 마 13이 돼야 돼. 근데 얘가 3이야. 그럼 얘는 1이어야 돼요. 그래서 a가 1. 그래서 a랑 b를 더하면 3이랑 1을 더한 거니까 답은 4번. 잘하는 거? 무슨? 아니, 형이 깜짝. 키가 아픈데 어지. 그래. 오, 아니요. 너무 귀엽어서. 귀엽어서. 어떻게? 아니, 얘가 입이 튀어나와 있길래 너무 웃어요. 아니, 경. 너무 귀엽게요. 이렇게 아이돌. 난 괜찮아. 사이코. 나 무의식이었어. 사이코. 근데 약간 무표정을 하면은 무의식이지 뭐. 자,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자. 저거 그림 어떻게 그릴까? 이거. 이거 2를 그걸로 하고 2차 아래로 보는 거. 오케이. 알아들었어. 네. 알아들었으나 손이 따라주지 않아. 자, 여기서 이 참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야 되는데, 왜냐면 얘가 0을 넣으면 마 4니까 0, 마사를 지나면서 이거 인수분 얘가 뿔이 마이가 되잖아. 그럼 얘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를 지낼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거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면 은 여기거든. x축이 얘고 이 참수가 얘라서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근데 여기에 내접하면서 한 변이 x축 위에는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 근데 얘가 그림을 안 주고 문제만 준 거야. 이렇게.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랑 세로를 알아야 돼. 근데 지금 좌표를 아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럼 내가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놨으면 A, B, C, D 중에서 뭐를 그 미지수 A로 놔야 될까? A나 T? D요? C. C를 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거 X를 뭐라고? A로 할래? T로 할래? A. A? 어, 여기를 내가 A라고 놨어. 그럼 여기 Y값은 뭐게? A제곱 마이너스. 응,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라서 여기 위에 점이라면 A가 여기에 대입이 된 A제곱 마이너스 4가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 묻었겠다. 아니, 아무 걸좀 이렇게 좋아해? 이렇게 좋아해? 네.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돼? 여기? 여기가 A야. 예. 그럼 여기 마이너스 A겠지? 그럼 A부터 마이너스 A까지니까 가로의 길이는 2A.
세로의 길이는? a 제곱 일까? 아니요. 그러면? 아니니까 물어봤을 것 같아서 아니라고 해서. 웃고 있는 사람? 어, a? 아니야.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어? 에? 어? 에? 아, 그 뭐라 했어? 아, a 제곱 마이너스 4에서 a를 빼? 아, 아니야. 질문이 뭐야? 질문이 뭐야? 세로의 길이가 뭐냐고. 가로의 길이는 표현을 했잖아. 세로의 길이 표현해야 되거든. a 제곱 마이너스 4. 아니야. 왜냐면 이 점은 일상면에 있지 않은걸? 마이너스 어, 여기 부호를 바꿔줘야 돼. 왜냐면 음수잖아. 근데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거 부호를 뒤집어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라고 써줘야 돼. 이게 포인트. 이해돼? 아니. 그러니까 저 그래프 위에가 a 제곱 마이너스 4잖아. y 이해만? a를 넣었을 때 a 제곱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그 그래프. 근데 저 그래프 상에서 우리는 음수에 있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4를 바꿔줘야 된다고, 마이너. 아,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2면 길이 2잖아. 수식번전에. 아, 오케이. 부호를 떼어주면 기호. 오케이? 나 수식번전이라는 걸 알겠어. 정에너지를, 부정에너지를. 근데 그게. 자, 그래서 우리가 넓이를 식으로 생각할 건데 넓이의 약자는 S거든. 그래서 SA는? 자, 그럼 넓이는 어떻게 돼?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A랑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를 곱한 게 넓이가 될 거예요. 그럼 이걸 전개해야 되겠다. 이걸 전개하게 되면 얘네 둘이 만나서 마이너스 2a 세제곱, 얘네 둘이 만나서 플러스 8a 이렇게 됐어. 근데 얘가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최대값을 구해야 되려면 이거 미분을 해서 극대나 극소를 구해야 돼요.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 어때? s 플러스 s 플러스 했다. s 플러스가 아니라 트레폰인가? s 프라임 a는 얘를 미분을 한 거니까 마이너스 6a 제곱 플러스 8.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어 보이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가 0 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어, 그 얘가 0 되는 거를 찾으면 a 제곱이 6분의 8이어야 돼. 네. 그럼 이거 약분하면 3분의 4네. 네. 그럼 a는 뭐겠어? 3분의 2. 여기다가 루트를 씌웠을 테니까 루트 3분의 2인데 유리화해서 3분의 2 루트 3이 돼야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구한 이 a값을 여기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돼. 그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거의 세제곱. 오. 으아. 9분의 27분의 네. 세제곱. 아. 세제곱. 8 곱하기 3 루트 3. 더하기 8 곱하기 3분의 2 루트 3. 어, 너무해 이거. 근데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9분의 16 루트 3. 괜찮아, 나랑 같이 하잖아. 네. 얘가 3분의 16인데 통분하면 9분의 48 루트 3. 그 루트 3 앞에 있는 곱하기 계산하면 9분의 32 루트 3 끝이야. 와. 그 최대값은 9분의 32 루트 3. 따라가면 네. SA를 S 프라임 A로 바꿔줘야 되네. 왜냐면 최대값을 가지는 호거는 극대극소 또는 양끝값인데 얘는 양끝값이 그 실제로 이거 A의 범위를 원래 구해야 되거든. 서술이면 A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근데 A는 0이랑 2 사이에 있으면 돼. 왜냐면 얘가 0이 되어버리면 사각형이 안 생기고 2가 되어버리면 사각형이 안 돼. 0이 되면은 이렇게 돼. 직선이 되어버리고 얘가 만약에 그 이 좌표가 여기로 가버리면 여기잖아. 그냥 직선이잖아. 그래서 안 되거든. 그래서 0이랑 2 사이에 A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있어야 되는 점이잖아. 0과 2 사이에 있어야 돼서 A의 범위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야. 즉 열린 구간이야.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라서 양쪽 끝은 절대로 최대를 가지게 만드는 A가 될 수 없어서 아 그럼 얘가 양쪽 끝값이 안 된다면 무조건 극값이겠다 해서 미분한 게 0 되는 걸 찾은 거야. 극값이어야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얘가 활용 문제는 티가 나. 딱 봐도 활용이다 이게 보이는데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그 그냥 극대극소가 최대를 만들어주는, 최소를 만들어주는 A 또는 X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다 설명할 건데.
아, 이거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자, 501번이랑 502번, 503번을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이거 세 개를 지금 하시면 돼요. 아, 1, 2, 3. 응, 세번 다음에 설명할 거라서. 세 개 다 내가 설명할 거야. 1, 2, 3. 많이 해봤는데. 1번은 진짜 많이 해봤어. 2번은 방금 내가 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해보면 되고, 3번은 어려운데 빈출이라서 할 거예요. 교과서 문제거든, 3번은. 2번이 없는 상자야? 뭐라 저거? 자, 여기서 이거를 접어서 상자를 만들어. 근데 부피를 구하려면 상자가 직립문체 가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할 예정. 자, 그럼 우리가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잘라낼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x로 놓을 거냐면 잘라내는 건 알겠는데 얼마짜리를 잘라내는지를 모르니까 여기 하나를 x라고 넣어요. 네. 그럼 여기도 x. 그럼 내가 여기 가운데의 길이는 어떻게 써야 돼? 12에서 x를 두 개 뺀 거니까 2x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접었을 때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이렇게 저 상자가 만들어질 거거든? 그럼 여기가 지금 밑면의 정사각형일 테니까 여기 한 면의 길이가 12-2x 이쪽도 12-2x 그럼 높이는? x. 높이는 여기 x의 길이가 그대로 네. 올라갈 거라서 여기 길이는 x.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피 구하려면 가세 높을 다 곱하니까 이거 부피를 구해주게 되면 vx. 잠깐만 분산 생각했어. 잠깐만. 대문자 x가 그러네. 소문자 x. vx는 부피. 부피는 이거를 다 곱한 거라서 x랑 12-2x를 두 개 곱한 거. 그래서 얘가 전개해주면 얘 제곱하면 4x제곱인데 얘랑 만나니까 4x3제곱 마이너스 48x제곱 네. 플러스 144x 네. 얘를 미분 12x제곱 그러니까 b'x를 구하면 12x제곱 마이너스 96x 네. 플러스 144 그래서 이거 12로 묶어줄 수 있어 네. 12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인수분이 어떻게 되냐 마이. 그럼 얘가 연결한 x가 뭐랑 뭐가 있어? 2랑 6이요. 2랑 6이 있는데 누굴까 2랑 6 중에? 2요. 왜 6은 안 돼? 6은 두 개 있으면 12. 맞아. 6이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0이 되어버려. 그러면 상자가 만들어지지 않겠지? 그래서 6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빼고 2밖에 안 돼요. 근데 네. 얘는 지금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부피를 구해주는 게 문제라서 네. 우리가 세웠던 이 부피식에다가 이제 2를 넣어주면 돼. 이제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해서 v2를 구하면 2 곱하기 8의 제곱 그래서 2 곱하기 64가 돼서 128 답이 128 단위 없어요 네 이거 하나도 성공했다 나 하나도 성공하러 간다 지금 어? 설명할 건데 저 지금 하는 중이라 막타요 막타 오케이 오케이 왜? 한 300번 이렇다고 말하니까 잘 잡혔어 자, 그 여기는 지금 좌표를 A, B, C, D가 있는데 A, B, C, D 중에서 두 개는 못 구하는데 A, B는 그래도 구할 수 있어 왜? 이거 무슨 점인데? X축 X축이랑 만나는 점 그럼 X축이랑 만나는 점은 Y에 0을 넣어 그래서 Y에 0을 넣어서 얘가 0이 되더라 라고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어야 돼서 얘가 2,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럼 우리 앞으로는 CD는 어떻게 표현해? A, 덤마 마이너스 A, 2A이고 플러스 8이야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8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8이야 그치 Y값은 똑같겠지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A가 됐어 자 근데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SX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방법은? 6변 더하기 아래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맞나? 맞아. 매우 정확해. 그래서 우리가 윗변을 표현할 건데 윗변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EA. EA. A부터 마이너스 A까지니까 여기는 EA. 그럼 아랫변은? 4요. 그냥 4야. 네. 높이는? 와, A 마이너스 EX. 응, 그냥 여기 Y 값이 그대로 여기 높이가 될 거예요. 네. 설계 완벽해 지금. 진짜? 기대된다. 그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쓰면 괄호 열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요 네. 근데 2분의 1 얘랑 합쳐버리자 맞지? 얘랑 합쳐버리면 A 플러스 2를 얘랑 곱해주면 돼 뭐야? 뭐야?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2a 세제곱. 어? 잠만. 왜? 네. 맞지 맞지 맞지. 마이너스 4a 제곱. 얘네 둘이 만나서 플러스 8a. 어, 네. 이렇게 둘이 만나면 플러스 16. 네. 맞지 맞지. 자, 근데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문제니까 이거는 미분을 해서 그 값을 구하는 작업을 할 건데 이거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그래서 이걸 왜 이래?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어, 3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얘가 3a랑 a로 쪼개고 이걸 2, 2로 쪼개면 돼. 얘를 2로 주면 플러스 6, 마이너스 2. 그래서 플러스 4를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2로 묶인 a 플러스 2랑 어? 3a 마이너스 2인데 위치 차이, 위치 차이. 어. 그래서 얘가 0 되는 a가 누구누구? 마이랑 3분의 2. 근데 애초에 어? 내가 a를 제 1사분면의 답을 a로 놨기 때문에 네. a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어요. 음수가 될 수 없어서 a는 3분의 2밖에 될 수가 없어. 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a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넓이 식에다가 이제 이 3분의 2를 대입을 해.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3분의 4 더하기 여기다가 넣는 것보다 여기다가 넣는 게 낫겠다. 어, 여기다가 넣자. 3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분의 10 8 8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분의 1을 넣으면 9분의 4 9분의 8 어, 어렵다. 9, 마이너스 9분의 8에 8을 더하는 거라서 9분의 64 64에 어, 그래서 이거 어? 야, 9분 넣었는데? 아 근데 그냥 곱하기 안 해서 그래서 27분의 512 3.8 예. 내가 중간에 뭔가 잘못하지 않았을까? 27m을 구하는 거예요. 아 그렇네. 27m네. 아 어쩐지. 아 그래 답이 이거면 너 이럴 수도 있는데 아, 그 센스 있게 27 곱하라고 했었는데 27 여기다 곱하면 답은 512. 아 지금 구하긴 했는데 3분의 2를 2분의 3이라고 해가지고 어! 아주 졌어요. 담아다 놓고 담아다 놓고 시험 때 안 그러면 되지. 그래도 솔직히 소름 돋았다. 너 랑 똑같아 나 쌤이랑 이제 어? 됐어. 한숨 쉬었어. 됐어. 됐어. 나 혼자만 원뿔안에 원기둥 들어있는 거 뭐 쓰게. 3.1 3.1 파이 알 제곱 그럼 아니야. 그 비율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비,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반대구나. 비율은 아니야. 예준아 뭐 써 이거? 원기에? 뭐 써? 원뿔 금식. 왜냐면 예준은 어제 나한테 쪽 살짝 듣고 갔어. 어? 뭐야 원뿔 금식? 원뿔 금식? 그 비례식 사용. 어? 쌤 닮은 비례 써. 준성아 3분의 2 파이 알 제곱 4분의 1 4분의 1 파이 알 제곱 3분의 1 뭐했어? 근데 그거는 원뿔인데 우리가 구할 건 두 번째 줄에 원기둥이다. 원뿔은 3분의 1이 맞아. 아, 그 여기 파이알 큰 거 네? 작은 게 3. 어, 맞아. 그거 같은데 자, 여기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누구냐? 높이. 높이 말 반지름. 반지름이 필요해. 그래서 반지름이 필요해서 여기 이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X라고 놓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이렇게 선을 그릴 건데 근데 이렇게 그리고 나면 삼각형이구나.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나와. 이 작은 거 하나랑 큰 거 하나. 자, 네. 우리가 지금 길이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애초에 3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반지름을 내가 X라고 놓을 거야. 네. 어, 근데 여기에서 이 길다란 높이가 15라는 거를 알고 있는 상태야. 네. 자, 근데 여기서 아, 이거 녹색 안 보이. 엄마가 다 했을 때 중요해서 얘가 15야. 그 닮음이 삼각형 두 개가 이 작은 거랑 이 큰 거기 때문에 닮음비를 쓸 수가 있는데 여기 밑변과 밑변의 닮음비를 높이랑 높이가 그대로 가져갈 거라서 나는 내가 구해야 하는 이 높이를 네모라고 놓고 비례식을 세울 거예요. 네. 그럼 비례식을 세우게 되면 밑변의 길이의 b x 대 3은 높이의 길이의 b 네모 대 15와 네. 같다 이렇게 돼. 그럼 내가 3 곱하기 네모가 얘랑 얘를 곱한 15x가 되는 거라서 네모는 얘를 3으로 나눈 5x가 돼요. 네모는 5x.
자, 그럼 네모가 OX가 돼서 내가 여기를 바꿨어. 네모가 아니라 OX가 됐어. 자, 그럼 원기둥의 높이도 표현할 수 있는데 원기둥의 높이는 뭘로 표현을 해? 15-OX. 15-OX. 그래서 여기가 15-OX 됐다. 그럼 이제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겠다.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방법은? 3분의 1 파이 r/7 곱하기 부피 아니지? 파이 r/7 파이 r/7 이거 외우는 것보다 원리를 알고 있는 게 낫겠는 걸? 맞추려는 걸? 넓이 구한 다음에 높이 곱한 거. 맞아, 민들레 곱하기 높이. 그냥 기둥 민들레 곱하기 높이로 해봐. 되게 너네 헷갈린 것 같아. 지수를 헷갈린 것 같은데? 그럼 dx를 구할 때 민들레 곱하기 높이라서 민넓이는 파이 r제곱인데 반지름이 x니까 파이 x제곱. 그리고 높이는 15-5x. 네. 이렇게. 곱하면 원기둥 부피. 이거 그냥 이제 똑같아. 하자. 얘랑 얘를 곱하면 -5πx3제곱. 이렇게 둘이 곱하면 +15πx제곱. 그래서 나는 얘를 미분을 해요. 잠깐만, 헷갈리니까 색깔이 나서. B'X는 얘를 미분하면 -15πx제곱. 얘를 미분하면 +30πx. 뭘로 묶어? 15, -15πx. 아, -15πx로 묶어주면 x-2. 네. 그럼 x가 뭐랑 뭐가 나와? 2랑 0. 어, 여기서 0, 여기서 2가 나와. 당연히 누구누구? 2. 어. 반지름이 0일 수 없으니까 반지름은 2. 근데도 부피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서 여기다가 또 2를 넣어야 돼요. 네. 근데 금방 넣지 뭐. 여기다가 2 대입하면? 20파이에요. 어, 파이 곱하기 4 곱하기 5. 그래서 답은 20파이. 네. 쉽네. 정말? 가져오겠다. 당연하죠. 그럼 자, 3차 방정식은 네, 실간의 개수를 뭘로 알 수 있다고 했지? 3면식! 땡. 네. 2차 방정식이고 극값. 아, 그거 최대값이랑 최대값 극값 곱한 거. 극값 곱한 게 최대값이면 0보다. 와, 유진이 진짜 암기력 장난이다. 너무 문바라고. 아까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거 좀 잘할 텐데. 생명과학 유전 빼고. 아, 유전은 암기로 해결이 안 돼서. 와, 약간 좀 호르몬이나 세포 이런 쪽은 좀 너무 싫어. 잘할 것 같은데. 유전 진짜 잘해요. 너 전법으로. 렌델의 유전 법칙. 렌델의 유전 법칙. 강남콩. 아니, 완전 콩. 완전 콩. 분리 법칙인가? 못생긴 콩과 잘생긴 콩이 만나면? 아, 아니에요. 노래가 있어. 아니, 그 노래가 있어. 우열의 월. 다른 건 다 모르거든요. 근데 가게도는 제가 진짜. 못생긴 걸 알지, 뭐. 가게도? 우열의 월. 진짜 어려워. 시험에 맨날 무슨 파리 두 마리가 만나가지고 파리요? 공맹이 확률 수능에 그게 나왔어. 파리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막 뭐 해줬어. 자, 3차 방정식이 실근에 대해서는 유진이가 말한 대로 극값으로 하는데 극대랑 극소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딱 달라져. 자, 극대랑 극소를 곱한 게 0보다 크면 몇 개? 두 개. 아, 한 개. 0 개. 네, 세 개. 뭐야? 유진이 했다고? 아니, 쳤는데. 아니, 찍길래 말 안 했어. 몇 개? 한, 아니요. 한 개. 한 개는 0 아니에요? 아야야야야. 알았어, 알았어. 한 개 아니에요? 이 뭐야? 안 맞아. 한 개 아니니까? 한 개. 같을 때가 두 개 아니에요? 어. 0이랑. 맞아. 그 이유는 극대 극소가 이게 근이 한 개가 되려면 3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래서 얘가 근이 한 개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극대는 여기 있고 극소는 여기. 근데 지금 둘 다 어때? 부호가? 둘 다? 같아요. 어, 같아. 둘 다 위에 있으니까 둘 다 플러스야. 그래서 부호가 똑같은 거 두 개를 곱했으니 얘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번째는 극대랑 극소를 곱했을 때 그게 0이야. 네. 아, 그게 0이 되면은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라서. 네. 이렇게 생겼어. 네. 그럼 얘가 여기에 극대가 있고 여기에 극소가 있는데 여기서 극소가 0이야. 네. 그래서 얘가 둘 중에 한 개가 0이 되면서 곱했을 때 0을 만들어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극대랑 극소를 곱한 게 당연히 0보다 작겠지. 0보다 작은 이유는 이렇게 생겼으면 돼. 그래서 얘가 극대가 여기 있고 극소가 여기 있어. 부호가 한 개는 위에 있어서 플러스, 한 개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부호가 다르니까 곱한 게 음수가 돼야 돼. 그래서 얘가 두 개, 얘가 세 개. 이렇게 돼요.
만나는 교점에, 여기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근의 개수거든. 그래서 얘가 세 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세실론을 가지려면 어때야 돼, 그럼? 서로 다른 세실론이요? 응. 당연히 연구될까요? 네. 그거를 해줄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극대복수 곱하기 0과 작다를 쓰려면 얘를 미분해줘야 돼. 자, 얘를 미분을 했어.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끝이야. 근데 얘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3x로 묶게 돼서 x 마이너스, 아, 왜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2x.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아, 미안해. 이거 타운데? 타운이야? 타우라고 이게 그 T 그리스 거예요. 저기 X가 아니죠. X가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그 너희가 캐치할 수 있는지 테스트한 건데. 아 오케이. 합격이다. 자 합격했으니까 일찍 끝내야겠다. 자 여기서 대답한 사람만. 저요. 내 쓰는 사람만. 준혁이랑 유진이랑 일단 한번 들려. 저도 해요. 너 저도 봤어. 저도 해요. 자, 그래서 얘가 0 되는 x가 0이랑 2야. 그치? 얘가 0 되는 게. 그럼 x가 0이랑 2일 때니까 x가 0일 때인 f0하고 f2하고.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문제 한 개 더 풀리하면서. 유진이랑 주영이 쉬고. 아니, 저도 외쳤는데요. 들리지 않았다. 자, 여러분. 원래 거에다가 대입을 했어. 대입하면 뭐 나와? k야, 마이너스 k. 오. 2 불만 2만. 어, 2 마이너스 k가 나온 거 여기다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맞아,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가 극대극소가 뭐든 간에 어쨌든 이 두 개가 각각 하나는 극대 하나는 극소가 될 거라서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어때 된다고 연구자? 작아야 돼. 세 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세우게 되는 거는 이거 2-k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를 곱했을 때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이거 풀 때 2차분 호식이 그 미지수가 원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뭔가 잘못돼서 이거 전개를 다시 빼도 되는데 혹시 빼는 게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네. 전개를 다시 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k랑 마이너스 k를 곱하면 k제곱 네. 2k에 마이너스 2 합차 공식이구나. 오케이. 그랬네. 몰랐잖아. 그래서 얘가 k제곱 마이너스 4가 돼서 얘가 0보다 작아. 그럼 이거 인수분해 다시 하면 k 플러스 2랑 k 마이너스 2로 다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얘가 0보다 작으려면, 아, 0보다 작으면 우리 가운데로 모이기로 했으니까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근데 정수 k를 그대로 했으니까 몇 개? 하나, 두 개. 세 개. 하나, 두 개. 하나, 둘, 세 개. 어. 하나, 두 개 말고. 하나, 둘, 세 개. 자, 그 다음에 그럼 4차 방정식은 어떻게 해? 아. 4차 방정식은 이거 쓰면 금방 할 수 있는데, 4차 방정식은? 답이 뭐예요? 4차 방정식일 때랑 3차 방정식 여기 기억해. 얘가 근의 개수를 물어봐. 3차면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극대랑 극소를 곱한 게 어떤지를 봐주면 돼. 근데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방법이 달라. K를 넘길 거야. A는 K를. 그래서 이거를 반대쪽으로 넘겨. 그렇게 되면 얘는 X4제곱 마이너스 4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2x만 남고 마이너스 네. a가 5변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네. 만들어. 네. 그래서 일단은 얘가 fx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네. 그럼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4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아, 됐다. 이거 뭘로 묶어? 4요. 4로 묶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1이랑 마이너스 1을 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1이 되고 x 마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과정을 생략한다. 원래 줄제법 써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x가 0, 이게 0 되는 x가 누구? 1 마 1. 아, 마 1, 1. 어디야? 3. 어, 3이야. 이렇게. 자, 그럼 이거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얘가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랑 3일 때에 대해서 점을 찍어줄 거예요. 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이거 보지 말고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원래 거에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지? 4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12. 너무 작은데? 얼마게?
마일 넣으신대요? 응. 자, 1. 이제 시작하는 게. 아, 그래? 5, 마이너스 2, 3, 15. 에? 에? 오케이. 마이너스 9가 나와서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를 하나를 지나고. 네. 그 다음에 얘가 1일 때는? 7. 7? 이제 크게 해서. 혹시 3 넣으면 얼마야? 3 넣으면. 오케이. 아, 여기 하고 있어. 빨리. 야, 뭐야, 너희도 해. 81 마이너스. 81 마이너스. 아무것도 안 돼. 와, 저거 뭐야, 저거. 네, 제가 해볼게요. 81 마이너스 27 곱하기 4. 아, 잠깐만. 그럼 108. 18. 어? 뭐야, 왜? 어, 맞아.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9 아니야? 어, 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네. 그러면 여기서 얘가 3일 때. 마이너스 9니까 여기 지나겠다. 어. 이렇게. 네. 근데 얘가 각각 극소 극대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자차함수가 플러스를 시작하면 W 모양인 걸 알고 얘네가 다 극대 극소가 될 거니까 W 네. 모양으로 그리게 되면 아 어, 진짜 큰.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우와. 극단적이다. 파릇해. 이거 계속 눌렀잖아. 네? 응? 오케이. 아니. 맞아 이거. 맞아요 맞아요. 뭐 좀 얄쌍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약간 있거든. 그러니까 원래 어. 약간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몸가리시네요 이분. 빨리야 내 손으로 날짜가 찜이야.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 A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거를 그린 상태에서. 4개 0발. 자, 그럼 여기서 얘가 4개의 실근을 가지는 건 뭐냐면 내가 함수에서는 얘기했지만 근이 의미하는 거는 교점이야. 교점이 네. 4개여야 돼. 여기서 만약에 내가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교점 몇 개? 3개. 없어요. 아, 0개. 0개요. 아무것도 없어. 뭐지? 어떻게 생겼어? 어, 아무것도 없어. 얘가 이제 올라가. 계속 0개였는데 여기에 닿는 순간 몇 개야? 2개. 2개. 그리고 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4개. 4개가 생겨. 그래서 우리는 아, 얘가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마이너스 9보다는 위에 있어야 됐다까지 알 수가 있어요. 네. 4개. 하나가? 7을 닿은 순간 몇 개? 3개. 3개가 돼. 그래서 여기에 닿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알아. 그래서 우리가 4개를 만나려면 마이너스 9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7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답이 그거야. 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9보다 크고 7보다 작다가 답이에요. 네. 이렇게 찾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응용해서 53번을 해볼 거예요. 바로 간다. 바로 가자. 어, 싫어. 예? 아니야, 그거는. 배 빠지네. 좀 더 어떻게 음근이랑 양근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 음근이면은 근이 음수인 거, 양근은 당연히 플러스인 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얘를 fx로 삼아. 아 그다음에 어떻게 당연히 어, 미분을 하는데 여기서 얘를 넘겨야 되겠지.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 제곱은 a라고 넘긴 상태에서 얘를 fx라고 하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미분을 했어. 그러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3x. 그래서 얘를 3x로 묶어주게 되면 x 마이너스 1. 그럼 얘가 0되는 x가 0일 때랑 1일 때냐. 근데 우리가 3차 함수는 맨 앞이 플러스면 어떤 모양? 그게 뭐래? 어? 올라갔다 내려가야 딱 올라가야 그러니까 어, 이거여야 돼. 네, 네, 네. 이렇게 그리지 않았어? 아, 예. 어, 맨 앞에 3차 함수는 플러스면 올라가는 걸로 시작하고 4차 함수는 내려가는 걸로 시작을 해. 1차랑 2차가 똑같아. 1차는 플러스면 올라가고 2차는 플러스면 내려갔다 올라가. 3차는 올라가는 걸로 시작하고 4차는 내려가는 걸로 시작해.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홀수일 때는 바로 올라가는 걸로 시작을 하고 짝수지수일 때는 내려가는 걸로 시작해. 그런 느낌. 자 그럼 여기에서 얘가 0일 때랑 1일 때인데 이거 3차 함수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얘가 극대 얘가 극소이긴 할 거야. 그래도 일단은 그래프를 알아야 하니까 대입을 해야겠다. 그럼 0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아니야 여기 말고 여기 A요. 어 이거 는 A는 우변에 있어. 여기까지만 대입해야지. 어 여기다가 0 넣으면은 0이니까 0,0에다가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넣으면 어 마이너스 2. 그럼 1을 좀 크게 찍어서 여기다 찍어야겠다. 네.
얘가 1,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서 이거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얘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네, 됐다. 자, 얘가 A인데, 자, 한 개의 음근이랑 두 개의 양근을 가져야 돼.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애초에 근이 몇 개야? 하나. 한 개밖에 없어. 근데 심지어 그건 양근이야, 은근이야? 은근. 은근. 왜냐면 얘가 y축보다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가 은근을 가져. 은근 한 개만. 계속 은근 한 개였어. 그러다가 여기에 닿았을 때 어때? 양 개. 하나? 양 하나. 딱 두 개야. 네. 근데 얘가 여기 조금 올라가면 어때? 양. 양. 근데 우리가 찾는 게 한 개가 두 개가 양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였던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 여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겠다 네. 라는 걸 알았다가 얘가 만약에 올라가 여기에 네. 닿으면 어때? 안 돼. 여기에 닿으면 0 하나, 양 하나가 돼. 네. 그래서 안 되고 여기는 양수 하나. 그래서 네. 우리가 찾는 범위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A.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네. 자, 그렇다면 557번처럼 함수가 두 개 이렇게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A 빼고 전부 다 넘겨요. 좌변으로 넘기면 돼. 557번을 한번 해보자. 엄마 들어가자. 만나 7번? 557 네? 8했어요. 557 형 전부 좌변으로 넘기는데 A만 우변에다가 두면 돼요. 여기다 예. 그 복선이 네.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만난다 하면은 어떻게 하지? 연립 응, 연립을 해. 교점 만난다 이런 거 하면 무조건 연립을 해서 얘랑 얘가 똑같다고 놓는데 그냥 그게 다야. 아까랑 똑같아. 이거랑 이거랑 똑같다고 놨어. 근데 얘가 서로 다른 세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실근이 세 개인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거 다 3차니까 k까지 다 넘겨.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 그럼 결국은 3차 방정식이 3개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극대값수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돼. 그래서 이거를 fx로 만들어서 f 프라임 x를 구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2. 그럼 얘가 0 되는 x를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2 x 마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2일 때 두 개가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건데 원래 함수인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돼. 자,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22 18 16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f2는? 반대겠지, 분명 마이너스 16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면 근이 세 개인 거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0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세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 마이너스 꺼내서 해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이것만 바꿔서 해볼게요. 얘는. 이거 바꾸면 얘는 k-16으로 바꿀 수가 있고 얘는 둘이 위치 바꾸면 k+16 둘 다 바뀌는 거니까 k 플러스 16 이렇게. 얘가 0보다 작다고 나왔으니까 k는 마이너스 16보다 크고 16보다 작다 이렇게. 네. 엄청 쉬워. 근데 이게 문제가 계속 바뀌니까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똑같은 거지. 쌤 이거 몇 성이요? 따라서 이 튀어나온 것들 성이 없는 게 아니고 유진이가 자꾸 이렇게 아니에요. 뭐 아니야? 싫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맨날 치워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 털옷 같은 것도 어디 한 부분만 털이 없고 막 이런 거 진짜 싫어해. 엄마 빡빡 마사지 해주는데. 아, 이 행동을 장난화 시키지 마. 자, 장난화 시킨 건 아니었어. 네. 한 점에서 만나고? 아니야. 오늘 복습으로 564번 풀고 답 맞는 사람은 바로 신지마. 아 잠시만 나 몰라. 564? 그러니까 그 8시까지 신지마. 아 오케이. 답을 맞춰야 돼. 신지마. 한 번에 신지마. 갑자기. 나 갑자기 부담한 계절. 쟤 한 번에 하셔야 돼요. 아니. 네. 왜 찍게? 아니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아무튼. 예, 그거 그대로 하시면 돼. 2점에서 많았는데. 한번 나왔는데? 했을 때. 얘 지금 향수 했을 텐데. 똑같이 무슨 일이세요? 똑같이 무슨 일이세요? 똑같이 무슨 일이세요? 똑같이 뭐?